자, 어제 그 도시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선거 공판을 보셨는데, 거기 보면은 일단 그 손모 씨요? 손모 씨라는 사람이,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가 이 손모 씨의 범죄 형태와 그리고 김건희의 범죄 형태가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좀 정리를 먼저 좀 해주시죠. 일단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아, 생각해요. 그래요? 네, 예, 교수님의 생각 자체도 예, 잘못됐고요. 알았습니다. 예, 언론사들의 생각도 다 잘못됐어요. 네. 왜 그러냐면 자꾸 손모 씨하고 비교하는데, 손모 씨는 주가 조작을 했어도 1억을 손해본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김건희 씨하고 장모 최은순 씨는 23억 정도의 이익을 봤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네, 이게 같은 사람입니까? 그러네요. 예. 그리고 손모 네. 씨는 예. 소극적으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도와줬다, 요 정도 수준의 범죄자고요. 네. 김건희 씨는 계좌도 3개가 적용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주가 조작의 시기를 1단계, 2단계로 법원에서 나눴는데, 네네. 주식을 조작하는 주포 세력이 2명이었기 때문에 2개로 아, 나눴는데, 그런 거예요. 예, 이두 단계 모두 주가 조작에 관여된 사람이 김건희 씨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범 중에 주범이고요. 네. 어떤 날은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관여 비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건 네. 손모 씨하고 비교 자체가 네. 지금 잘못된 프레임이고, 네. 버너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 정도 수준이에요, 이건. 네. 이게 단순히 뭐 공모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우리 변호사님 보시는 거네요. 주범 중에 주범이죠. 주범 중에 주범이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검찰에서 기소한 거 외에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법원에서는 검사가 기소한 걸 위주로 판단을 하는데, 저는 법원의 판결은 이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냉정하게 보면, 법원도 이 사건을 굉장히 많이 봐줬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그러세요? 그렇죠. 왜냐면 권오수 같이 주가 조작 주범이잖아요. 근데 뭘 받았죠? 겨우 징역 4년에 집행유예 5년 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벌금 5억인데, 그러면 실형 안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가 조작범들이 판을 치고 실형을 받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금투세 하는데, 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간의 주가 상승 걸 보면 2배, 네. 3배 이상 올랐어요. 맞아요. 우리는 2000밖에 안 되죠, 지금 코스피나. 근데 윤석열 정부의 지금 코스피 수준은 네. 15년 전인 이명박 정부 때 수준하고 똑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는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고 기업이 투명하지 못하고 법원이나 검찰이 이렇게 비싼 변호사 선임하고 네. 백을 쓰면은 이런 사람들 다 집행유예 나오면 누가 주가 조작 안 하겠어요? 아니 김건희 씨 23억 가족들이 이익을 봤다는데 네. 검사가 기소를 안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식가 수준 요 모양 요 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심각하다. 그리고 이거 검사가 기소 안 하면 예. 검사들 다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로 다 처벌돼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검찰이 한 2년여 정도를 끌지 않았습니까? 김건희의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거에 대해서 결과 발표는 안 했고, 이번에도 그 환기조사인가 했을 때, 기올백은 무혐의 처분을 라고 이제 얘기했지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런 방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법원 판결, 하여튼 이 법원 판결도 우리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손모 씨하고 비교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러나 검찰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것마저도 김건희를 기소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여튼 뭐 이미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한다, 뭐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뭐 검사들이 다 들고 일어서고 윤석열 총장이 들고 일어서 가지고 아 이건 뭐 정권의 비리를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반격을 했고 국민들 일부가 다수 동의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 찬성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대부분 찬성하죠, 지금 다. 한 김혜경 여사 보시죠. 뭐 10만 7천 원인가요? 7만 7천 원그 밥값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의 부인을 기소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지방 구의원 시의원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면 전국 선거인데 아니 뭐 밥한 그릇 밥값 냈다고 그걸 가지고 기소하면 거의 뭐 죽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23억의 수익을 봤다는 게 확인되는데 기소조차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검사가 뭐라고 변명합니까? 아, 도이치모터스 공범 1심 선고 나면 그거 보고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항소심 선고가 났어요. 이렇게 항소심 선고가 났으면 당연히 기소해야죠. 손모 씨조차도 유죄 판결이 났는데 김건희 씨를 왜 기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은 뭐냐면 김건희 씨는 봐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보면서 판결 나오면 기소 여부 판단할게, 판결 나오면 판단할 게잖아요. 근데 김혜경 여사는 계속해서 수사를 미룬 이유가 뭐냐면 아니 어차피 여론을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또 국민들이 잊어먹을 만하면 또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래서 시기를 봐서 여권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김혜경 씨를 이용하는 김혜경 여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은 봐주기 위해서 연기하고 한 명은 죽이기 위해서 타이밍을 보는 거죠. 완전히 검찰의 이중적인 잣대, 이중적인 행동 때문에 누가 검찰의 수사권 없애야 된다, 공소청으로 바꿔야 된다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김혜경 여사건은 지금 그게 2021년도에 벌어진 일인데 재판 법원에서도 이거를 지금 판결을 못 내리고 있어요. 10월 10일인가? 10만 8천 원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죠. 법인카드도 그 배모 씨라는 사람이 쓴 거로 다 결과가 증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아직도 법원에서는 판결도 못 내리고 검찰에서는 구형 아마 300만 원인가 벌금형 내린 걸로 알고 아니, 있습니다. 대통령의 후보 부인이 밥 먹는데, 그거 밥값 계산하고, 이거 누가 계산하는지 확인하고, 이건 말이 됩니까? 선거운동 기간 아니에요, 그것도요. 아니, 그리고 기사에서 많이 봤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가 집으로 초대해서 밥 먹고 술 먹고, 밥이 있다고. 이게 그럼 다 밥값, 밥 공짜로 먹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아니, 설마 거기 집에 가서 밥값 내고 밥 먹었겠습니까? 그 이것도 다 선거법 아, 위반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주가 조작의 주범으로 기소하지 않으면 검사들은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승진이라든가 모든 이권에 관심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대를 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혐의 총대를. 결국에는 자기들도 이거 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나쁜 거고요. 윤석열 후보 시절에 그 뭐라 했습니까? 뭐, 저 주가조작법 이정필과 2010년 1월 이후에는, 5월 이후에는 관계를 끊고 거래도 안 했다고 했는데 지금 다 거짓말이게 나오잖아요. 손해봤다 그랬지. 손해봤다고. 4천만 원 손해봤다. 그러면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고요. 이재명 대표 김문기 씨, 그몇년 전에 골프 쳤는데 모른다고 했다고 허위사실 공표까지 기소한 사람들이. 아, 이거 명백한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기소 안 하고 공소시효 넘기고, 이러니 뭐 대한민국 검찰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보십시오. 권오수 씨 집행유예했죠? 전주 손모 씨 집행유예했죠? 뭐, 다 집행유예예요? 다 집행유예.
이게 왜 그랬겠습니까? 이종호는 그 병보석으로 나왔어요. 블랙버스트 그, 그렇죠. 어, 어. 결론은 김건희 여사도 혹시라도 기소될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권력과 수단을 법원에 작용한 게 아닌가. 저는 그것까지도 의심이 들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0년, 20년 종신형까지 줄과조작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주가조작범들 때문에 우리 회사가 망가지고 이 사람들은 재산을 탈탈 털어서 회수해서 네. 망하게 해야지 다시는 이런 주가조작범들이 없어진다고 했으면 벌금이 지금 수십억이 나와야죠. 김건희 여사도 지금 23억, 김건희 씨도 23억 벌었다니까 23억을 회수해야죠. 당연히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아, 대통령 부인은 명품백 받아도 되고 공무원의 부인도 명품백 받아도 된다. 네. 대통령의 부인은 주가 조작해서 23억을 벌어도 되고 그럼 공무원의 부인들은 다 벌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사회가 너무 후퇴하고 있다. 네.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님, 그 언론, 특히 뉴스타파라든가 이런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네. 김건희가 총정매매를 했다라는 녹취록, 그죠? 네. 그리고 이종호가 대표로 있는 블랙인베스트 사무실에서 김건희의 엑셀 파일이 나왔다라는 거. 또 그렇죠. 그 녹취록에 보면은, 응, 알았어. 그래, 잘 팔았어. 뭐. 바로 며칠 네. 뒤에 매수하고, 며칠 뒤에 매도하고, 이 통정매매 아닙니까? 이러한 시세 조정 목적이 있다라는 게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대신증권 계좌라든가. 그렇죠. 또 유죄가 인정된 통정 가장 매매에서 김건희 비중이 47%나 됩니다. 이거 그렇죠.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 이게 네. 일반, 조중동이나 일반 언론에서 안 써서 그렇지. 자, 이 문제를 갖고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이게 진짜 뭐 공모자, 뭐 공범자,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주도자 같아, 정말. 예, 그러니까요. 이제 네. 통정매매하니까 통정의 정을 통했나? 무슨 매매야?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 예, 주가라는 게 계속해서 주식을 사서만 주가를 올릴 수는 없거든요. 사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팔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오른 것처럼 보여야 되고 돈은 조금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게 예, 기술이구나. 그래서 자기 중에 한 명이 네. 주식을 높은 고가에 매도를 올려놓고 예. 자기 편 중에 한 명이 이 고가로 올려놓은 주식을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 대량 거래가 일어나고 회사에 좋은 호재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개미들이 몰려들게끔 만드는 거죠. 개미에 완전히, 개미를 사기친 거네, 완전히. 그렇죠. 이게 이제 통정매매인데 네. 이 통정매매를 밝혀내는 방법이 이제 뭐냐면 네. 하나의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주식 계좌가 거래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하고 도이치모터스 임원 A씨가 네. 하나의 컴퓨터에서 사고팔아요, 주식을. 오. 그래서 최은순 씨가 6만 2천 주를 팔고 네. 도이치모터스 임원이 A씨가 2만 5천 주를 팔고요. 네. 이 물량이 3억 정도 되는데 9만 주 정도 이걸 김건희 씨가 1분 만에 사대요. 1분 만에. 예, 그럼 와. 3억 원어치가 9만 주가 거래되니까 아, 이 회사 뭐 좋은 정보 있다. 오. 그러면서 이제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매도하고 바로 네, 매수하는구만. 자기가 매도하고 자기가 사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예. 또, 이종호의 블랙홀 인베스트먼트의 네. 그 컴퓨터에서 예. 김건희 엑셀 파일이 나오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예, 이게 2011년 1월 13일 날 작성된 건데, 네. 김건희 씨가 주식을 사고 파는 거, 네. 그리고 김건희 씨의 주식 잔고 몇주 남았는지, 네.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엑셀 파일에. 그, 왜 정리를 했겠습니까, 교수님? 짜고 고도를 쳤다는 거네, 결국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A가 팔고 B가 사주고 이런 건데, 네. A가 사기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사기칠 수 있지. 예, 자기 것만 팔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걸팔 수도 있고요.
일부러 주가를 떨어져서 밑에서 매수하려고 했더니 네. 자기 친구들이 사서 이걸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범들의 주식 변동 사항을 다 체크를 합니다. 누가 배신한 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 그 기술자들이 하는 일이구나, 그게. 그런 명목으로 네. 이게 이제 작성됐을 것으로 저는 확실히 추정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녹취록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네. 문자 메시지로 8만 주 때려주세요라고 하니까, 맞아요. 예, 김건희 씨가 바로 7초 뒤에 8만 주 매수해요. 그리고 대신 증권 계좌로 김건희 씨가 전화해서 낸 주문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주가조작 직접 관여한 거예요. 직접 관여. 직접 관여. 예. 그리고 이제 또 2010년 1월 12일 녹취록에 보면, 네.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씨에게 도이치모터 주식 살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라고 해요. 네. 그러면 누군가가 증권사 직원의 도이치모터 주식 사라고 하니까, 네. 증권사 직원 입장에서는 예. 실제 계좌주가 전화한 것이 아니니까, 계좌주한테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계좌주의 동의를 받고 한 매도 주문인지, 매수 아, 그 확인해 주문인지를. 보는 과정이었구나, 그게. 그래서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사세요. 그래서 네. 이런 엄청난 증거들이 많이 있고, 네. 결과적으로 23억을 벌었다는 것은, 네. 이건 뭐, 주가 조작범 중에도 탑이 아니면 볼수 없는 수익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주범 중에 주범이다.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런 범죄는 미국처럼 네. 강력하게 실형 5년, 10년, 뭐 종신형 이렇게 선고해야 되지만이 네.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 나는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 23억은 그러니까 우리 개미들이 뜯겨버린 거 아니에요? 야. 다 개미들이 뜯긴 거죠, 개미들이. 이거 모르고 도이치 주가를 매수했던 개미들이 완전 폭락해버린 거네. 야. 그래서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피해를 본 사람들의 신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네. 손해배상 청구 시간이 원래는 10월 10년이니까, 예. 뭐, 못 하겠습니다만, 원래는 권오수 씨, 지금 주포들, 김건희 씨, 최은순 씨 상대로 다 소송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러네요. 그렇죠. 이거 나중에 정권 바뀌면 특별법 만들어 갖고 공소시효 기간 없애버리고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저 했었잖아요. 저 김영삼 정부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맞습니다. 김건희의 악행과 악패들은 그 특별법 만들면 되잖아요. 공소시효 없다. 그렇죠. 일제 친일파들이 그 친일에서 얻은 수익들 몰수했듯이, 네. 전두환 씨가 그 과거에, 내란죄. 38년 정권 유지하면서 돈 받아먹고, 그거 네. 했을 때그 몰수하는 것을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건 특권 계층의 이런 부당한, 네. 그리고 그 검찰이 봐주는 행태들을 위해서라도, 네. 이거 꼭 몰수해야 되고, 안 되면 특검법이 됐든 특별법이 됐든, 네. 이거 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사회 정의가 전혀 구현이 안 되고 우리 국민들은 그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네요. 만약에 네, 이게. 그렇습니다. 네. 자, 하여튼 이번 어제 항소심 판결이 났습니다만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 이 사건을 보는 우리의 시각과 관점 그리고 향배에 대해서요. 네.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식가를 8000원까지 끌어올린 범죄예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기미들의 피해가 피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인해서 공소시효가 도과된 거나 똑같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건 엄청나게 잘 세게 처벌해야 되고 네. 다시는 이렇게 집행유예 형들 선고되면 안 됩니다. 네. 예, 다 실형 선고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금투세가 없어도 예. 주가 우리나라 주가 두 배, 세배 오릅니다. 다이 주가 조작범들 그리고 회계 투명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네. 경영주들이 다 자신들 배당만 받고 자신들 돈 빼돌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주주 배당은 작아지고 그런 것들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주가는 여전히 15년 전 주가다.
그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추석 연휴 전날만 아니면 변호사님은 스튜디오로 모셨을 텐데, 그죠? 바쁘셔갖고 전화로 대신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네. 교수님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또 제가 부족하지만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또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네. 다음에 시간, 우리 변호사님 시간 되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